원샷, 투샷 받고 있고요. 약간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와. 약간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방 같아요, 지금. 와우. 어, 지금 이 노래 어울리는데? 볼륨 조절 어떻게? 밑에 있어. 너무 커지면. 아, 맞아. 아, 아 자전거 페달 밟고 있나요? 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데뷔 5주년을 위해 달려! 우리는 막 얘기했어요. 뭐? 데뷔 초때 어떤 느낌이었냐, 데뷔 막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기억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까지 기억에 남는 거 뭐 있냐 팬분들이 물어보는. 여러분 이 지금 언니가 왔으니까 이제는 언니한테 아이린 언니 왜 그래요? 왜 그러니요? 네, 이렇게 언니한테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조명 감지 말래요. 위험하네요. 예. 네. 안 그래도 빼고 있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어디 갔다 for... 왔어요? 저요? 저 연습실 갔다 왔어요. 오. 네. 아니 아까 여기 나 들어왔잖아. 뭐 나 뭐 하고 있었지? 빨래 하고 있었잖아. 네. 빨래 돌리고 나 나갈 때? 응. 그때? 아. 빨래 돌리고 갑자기 연습실 가고 싶어져가지고. 맞아. 했어요? SM 탕 거? 예, SM 탕. SM 탕. 아, 그 얘기 됐어요. 오늘 뭐 했냐. 그 오늘 TMI 했어. 아, SM 탕 거 안 했어. 네? 그 연습 아, 그 전에 했고. 오, 다른 거 했다. 오늘은 노래? 다른 것은 했다. 아, 노래? 오늘의 TMI 있으십니까, 언니? 오늘의 TMI요? 나 오늘 내 발톱 색깔 알려줄게. 아, 내가 아까 처음에 공개했을 때 내 발 보여줬거든, 이렇게. 뭐야? 그리고 내 발톱 색깔 TMI 알려줄게. 오늘 뭐 했는지 알려줄게. 네 발, 나 발톱 색깔 이거 초록 색깔. 와, 어떻게 발이 그렇게 돼? 어떻게 그렇게 까지요? 그거 이거 어떻게... 초록 색깔. 이 초록색. 그럼 내가 중간에 끼면 되겠네. 나는 올리브 색깔. 초록색. 야, 넌 대떼끼 색깔 같아. 아니야. TMI, 오늘 TMI. 오늘 TMI?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피자 먹어. 피자 시켜 먹었어요. 어제 피자 너무 먹고 싶다가 피자 사진 보였거든요. 야, 니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보니까. 저 아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야, 어? 일로 왔어. 뒤로 오면 돼. 불편할 텐데. 시영이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귀엽죠이? 귀엽죠이? 귀엽조였는데 이제는 섹시 다이너마이트. 네. 섹시 다이너마이트. TMI 뭐 있냐? TMI 뭐 했어? 녹음한 것도 얘기했어. 나 짜장면 시켜 먹었어. 아, 너구나? 나였어. 너구나? 탕수육 짜장면과. 아, 탕수육. 난 꼬바로 먹고 싶은데. 팬미팅 때 얘기해가지고. 시켜? 지금요? 뭐 있니? 뭐 먹고 싶어 먹는 거지? 저 솔직히 어제 언니한테 보여준 거울 하고 싶었어. 어디? 아. 근데 뭐니까 비도 오고. 뭐야? 뭐가 있냐? 오늘은 무슨 섬유유연제 향으로 했어요? 알 수 없어요. 네? 무슨 섞었어요? 향인지,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언니가 느꼈을 때 어떤 향이다? 느꼈을 때? 약간 포근한. 언니가 좋아하는 향들이 뭐예요? 나 그거 좀 궁금해요. 바뀌잖아요. 나? 나는 좀 약간 어떤 때는 뭐 겨울에는 뭐 어떤 향 이렇게 되잖아요. 언니가 요새 좀 좋아하는 향. 요즘에? 요즘에 그냥 근데 그때 우리 어제 그저께 맡았던 같은 약간 상큼한데
완전 가볍진 않고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되게 어렵죠? 오렌지랑 같으면서 오렌지까지는 아니고 레몬향도 아니고 꽃향은 아닌데 과일향 같으면서 과일향 같았어. 되게 약간 승환이는 말할 때 되게 뭐랄까 오렌지인데 오렌지는 아니야. 아니 맡으면 뭔가 오렌지 향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오렌지를 얘기할 수 없어. 뭐 그런 거 알아? 맨날 그래. 나도 확실히가 않은 거야. 되게 파란색 같은데 파란색이 아니야. 근데 서민이 현재는 약간 포근한 향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맡아보면 알아. 아 이분 냄새 그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그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맡아봐야 알 수 있는 향이야. 요새 빠진 게 있다면? 나 또 물어봐. 요즘 빠진 거? 요즘에 빠진 거? 카메라? 카메라? 그런 거.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그래? 여기 팬분들께서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요즘 관심 잘 되겠어.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 아 요새 근데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그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왜? 이거 알아? 몰라. 준비물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내면은 준비물을 택배로 보내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미술도 듣고 막 다 돼. 사는 거지. 베이킹도 되고. 근데 다 보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되게 다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천둥 친 거지. 응 맞아. 노래 아니었어?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다양하게 있고. 무슨 준비물을 준다는 이걸 거? 다 보내줘요. 색연필부터 종이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진짜 막 작곡도 한 것도 있고. 이제 2시가 뭐야? 2시가 다 돼가요. 나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너 몇 시에 나가? 가지마. 6시 50분 가지마. 진짜 나는 9시 40분 나 일찍 안 나가니까 가지마. 내 방이야. 잠을 꼭 자야 돼. 여러분 여러분도 좀 다들 주무시러 간 것 같은데. 맞아요. 몇 분이 남으셨죠? 아까 2.2만이었는데. 다 자러 가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하트를 날리고 다들 굿나잇, 뭐 굿모닝, 뭐 5주년 얘기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너 가운데 하트 하나 해라.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 언니랑 큰 하트 만들어. 얘 머리 하자. 안녕. 데뷔 5주년 고마워요. 바이바이. 굿나잇 굿모닝. 꺼져. 어떻게 꺼? 어떻게 꺼? 종료 빠이.